화학 반응에서 찾은 규칙성 3회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석회 전과 후에 질량 측정했다.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반응을 보면은, 자, 탄산나트륨은 자, Na2CO3가 되겠죠. 플러스 자, 염화칼슘은 CaCl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반응이 어떤 반응이라냐면은, 자, 여기는 나트륨과 염화 이온이 결합하고, 그 다음에 칼슘 이온과 탄산 이온이 결합하는 복분의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자, 탄산 칼슘 CaCO3와, 그 다음에, 자, NaCl, 염화 나트륨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 우리가 보면은, 이 탄산 칼슘 자체가 앙금으로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응은 앙금의 생성 반응이다. 이렇게 그려볼 수 있는데, 자, 지금 탄산 나트륨과 여기 있는 염화 칼슘이 서로 반응하기 전과, 그 다음 반응하기 후를 보면은, 여기 뿌옇게 흐려진 부분을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탄산 칼슘의 앙금이 생성됐기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흐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을 보면은, 앙금이 생성되고 기체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의 변화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되겠죠. 자, 이건 굳이 밀폐를 안 시켜도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번 부분은 탄산 칼슘의 신생 앙금이 생성된다. 자, 탄산 칼슘의 신생 앙금이 생성된다. 이겠죠. 두 번째, 앙금이 생성되면서 질량이 증가한다. 질량의 변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부분은 탄산 나트륨과 염화 칼슘이 반응해서 탄산 칼슘과 염화 나트륨이 생성된다. 맞는 얘기죠. 네 번째, 화학 반응식을 쓰면 Na2CO3, 그 다음에 CaCl2 하면 CaCO3, 이 NaCl. 자, 아까 적었던 이런 화학 반응식이 완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지 않은데,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면은 이 앞에다가 2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맞는 화학 반응식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탄산나트륨과 염화칼슘의 질량의 합과 탄산칼슘과 염화나트륨의 질량의 합은 같다. 자, 여기 있는 총 물질의 질량과 자,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은 같은 걸 우리가 질량 구조의 법칙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영이는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용기와 마그네슘 리본 질의 질량을 측정한 후 마그네슘 리본을 묽은 염산에 넣은 후 재빨리 마개를 닫은 다음 다시 질량 측정하였다. 위 실험에서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이 반응할 때 발생하는 기체는? 자, 이건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은, 자, 염산이라는 산과 자, 금속이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기체는 수소기체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수소기체가 발생되는데, 자,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화학 반응식을 적어보면은, 자, 마그네슘과 Mg와 자, 묽은 염산 HCl이 반응하면은 여기서 수소기체 H2가 형성되고, 자, MgCl2라고는 염 마그네슘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원자의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다 2를 곱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기체는 바로 수소기체다.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 실험에서 반응 후 질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지금 마개를 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의 변화 나타나지 않겠죠. 그럼 답은 1번, 반응 전에 질량이 같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부분은 기체가 발생함으로 질량이 감소한다. 기체가 발생하는 건 맞지만은, 자, 밀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한 수소기체는 이 안에 모여 있겠죠. 그러니까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이 15g인 강철솜에 불을 붙여 완전히 연소시킨 후 질량 측정했더니 21g이었다. 이 실험에서 강철솜과 반응한 기체의 종류와 그 질량을 어떻게 짝지은 것은?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연소시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연소시켰다. 연소시켰다는 것은 제가 1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소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빠른 산화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산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되는 과정을 산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은 강철솜과 반응한 기체의 종류는 바로 산소와 반응을 했겠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가열하기 전에
자, 연소되기 전에 15g이었는데 연소 후에 21g이 됐다는 것은 자, 질량이 지금 6g이 증가했습니다. 자, 이 늘어난 6g은 바로 공기 중에 있는 산소가 이 강철솜에 결합을 했기 때문에 바로 질량이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답은 산소 6g이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밀폐 공간에서 수소를 연소시켰다. 이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연소시켰다고 하는 것은 숯과 산소가 결합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기억에 보기 1번 보면 분해 반응이다. 이거는 우리가 화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숯이 산소와 결합한다. 니은은 맞는 얘기죠. 자 우리가 연소니까 산소와 결합했습니다. 자 반응 후 질량이 감소한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밀폐된 공간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자 질량은 일정하겠죠. 질량이 뭐 증가하나 감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를 보면은 반응 후 생성된 물질은 새로운 성질을 갖는다. 자 연소라는 과정 자체가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이기 때문에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물질이 다른 종류의 물질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니은과 리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구리를 가열해서 반응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구리 12g이 완전히 반응하는데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1회에도 이거와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여기 한번 요 지점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요 지점, 어떤 지점 마찬가지지만은 여기 있는 요 지점 보면은 자, 구리가 지금 2g의 구리가 자, 반응하는데 자, 반응한 산소가 지금 0.5g이 반응했죠. 0.5g. 그래서 산화구리가 됐습니다. 자, CuO 산화구리가 되는데 자, 이 산화구리의 지금 질량이 2g 플러스 0.5 하면은 2.5g이 만들어지겠죠. 2.5g. 자, 그러면은 산화구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 구리와 산소가 결합하는 비율을 따져 보면은 자, 4대 1대 5의 비율로 결합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지금 자, 구리 12g을 완전히 연소시켰다고 했습니다. 자, 구리의 질량이 12입니다. 12면은 지금 구리가 4대 1대 5의 비율이니까 4가 12가 되면 지금 3배가 증가하는 형태가 되죠. 그럼 이 12g의 구리와 결합할 수 있는 산소의 양도 자, 1의 3배인 3g의 산소와 12g의 구리가 결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반응에 필요한 산소의 질량을 따졌으니까 그 답은 2번 3g이 되겠죠.